사실 뭐 제가 뭐 기획을 한 했죠. 예. 그 처음에 그냥 저희의 꿈이었어요. 사실 저희가 스무 살 때 만났을 때부터 같이 많이 놀러도 다니고 이제 직업이 비슷한 직업군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공감대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보여줄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끼리 항상 했던 얘기가 아 우리의 이 일상을 우리의 이 즐거움을 좀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5년이 흘러서 제가 이제 회사에 얘기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 거죠. 아 내가 이제는 회사에 이거를 내가 힘을 실어서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그런 B2B의 막내가 됐구나 그런 생각에 저희 기획팀 분들이랑 영상팀 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우리 고즈의 리얼리티를 한번 제안을 했었죠. 그랬더니 사실 저희는 OK가 났을 때 그냥 뭐 캠코더 조그만 캠코더나 고프로 같은 거 들고 우리가 이제 셀프캠 찍으면서 이렇게 좀 소소한 그런 걸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사실 일이 커질지도 몰랐고 너무 정말 과분한 그런 제작을 해주셔서 정말 저희도 더불어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사실 뭐 기획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같은 거는 저희 여섯 명의 멤버 모두가 참여를 해서 매 회마다 각자가 하고 싶었던 그리고 각자가 냈던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이템을 통해서 매 회차 새로운 에피소드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. 예,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육성재 씨가 거의 뭐 기획부터 혹시 이 프로그램의 지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본인 스스로? 지분율이요? 예. 그래도 반 이상은 되지 않나요? 50%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고 알겠습니다.